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암만 쓴다고 해도 최소한 세이브는 하세요. 인생에서 생각보다 나쁜 쪽으로 돌발 변수는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돈이 절실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 좀 다른 월급쟁이보다 돈을 좀 많이 버는 분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앞전에 배드님하고 얘기 나눠봤지만, 이제 대기업에서 희망퇴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망퇴직이 이번 처음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몇번더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 희망퇴직 대상은 보통 근속 못해도 한 15년에서 한 20, 20년? 보통 1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보통 대상이 돼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차장이나 부장 정도 가신 분들. 근데 당장 나가려고 하면 이제 사실 겁나죠. 나가기 싫죠. 근데 회사에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면 또 방법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제가 보면 좀 희망퇴직이 나올 때마다 이 대기업 다니는 분들 보면 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문제점이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저분들이 돈이 없어요, 이게. 대기업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돈이 없어. 그런 경우 진짜 허다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뭐 결혼하면서 이제 가정 꾸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집을 사면 대출 많이 받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왜 그러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내가 남들보다 좋은 회사 다니니까 그 대기업 다닐 만큼 생활수준을 좀 높게 잡아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마 삼성 SK 다닌 분들 중에 내가 남들보다 좋은 데 다니니까 돈좀 버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좀 자기의 소비 수준을 좀 많이 올리신 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제 방송에 이제 그런 대기업 다닌 분들 많이는 아니지만 몇분 계신데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얘기 들어보면 저축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있대요. 삼성 다니면서. 평달에 월급 받으면 저축은 안 돼, 아예. 그냥 이제 PSPI 나오면 이제 그걸로 이제 뭐 통장에 얼마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들어가자마자 차를 좋은 차를 뽑아버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해서 다니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마음대로 쓸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해보라는 거지. 나도 저 선배님들처럼 희망퇴직 대상이 돼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럼 나는 저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만약에 아무것도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대비가 안돼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기업 다니는 분들한테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뭐 물론 본인이 희망퇴직 대상이 아닌다 하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저 위치까지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회사 다닌 지 5년 됐어. 그럼 나한 10년이나 한 12, 3년 뒤에 나도 저 대상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나가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잖아. 그럼 나는 어떤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버는 돈 대미 소비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 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긴 해요. 우리가 한 회사를 정년 때까지 다니면 좋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대기업, 공기업,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업, 그리고 뭐 대기업 생산직 노조 있는데, 이런 데를 제외하면 사실 종신고용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종신고용. 특히나 대졸자분들은 사기업은 웬만하면 종신고용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까지 가지 않는 한은. 그럼 절대 다수는 어느 순간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닐 때만큼이라도 버는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잘 모았다가, 예. 나올 때 대비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대기업 다닌다고 돈좀 많이 쓴다고 그러면 안 돼, 이제. 소비를 줄여 나가셔야 돼. 앞으로 기업들이 있잖아요. 좀 직원도 정리 많이 할 겁니다. 이거 한 번은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 나도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살아남았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나도 미리 대비를 해놔야겠다. 대기업 평생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내가 이 기업을 두번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뭐 희망퇴직하신 분 나오면
이런 비슷한 류의 대기업 못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맞잖아요. 아니면 내가 눈을 한참 낮춰가지고 우리 회사보다 이제 복지나 급여가 좀 엄청 낮은 회사를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런데 다녀야 돼. 어떡하겠어. 얘 처지가 이런데.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희망퇴직하고 나오신 분들도 나이 먹고 나오면 중소기업 가라고 하면 내가 왜 거길 왜 가? 내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남들 알아주는 대기업 다녔는데. 근데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 뭐 대기업 차장 부장 다 소용없어 여러분. 삼성전자를 다니든 SK하이닉스를 다니든 LG전자를 다니든 나오면 끝이야. 나오면 나오면 그냥 할 일 없는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서 보면 나쁜 쪽으로 돌발 변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희망퇴직 같은 거 희망퇴직도 돌발 변수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희망퇴직 대상이 되는 분들이 희망퇴직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짐작하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것도 돌발 변수란 말이에요. 아니면 회사가 망해가지고 없어지는 거, 회사가 부도나는 거, 그리고 내가 큰 사고 벌어져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는 거. 맞잖아요. 내가 일하다가 뭐 다쳐가지고 뭐 다리 깁스하고 하면 일을 못하잖아. 그런 거 하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경우 아니면 갑자기 집주인이 방빼라 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예,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이참에 집을 사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변수가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변수는 미리 대비해놔야 돼. 젊을 때 나이 먹고 대비가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뭐가 후회되는지 아세요? 아 내가 젊을 때 번 돈 다 어디 갔을까. 분명히 그때 돈 벌었는데 그 돈만 잘 간직하고 있었어도. 이런 후회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되게 희망퇴직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을걸. 아 내가 평사원 때 벌어놨던 그 돈 날리지 않고 뭐 주식 코인 같은 거 좀 날려먹지 않고 차도 안 사고 좀 잘 관리해놨으면 그래도 좀 목돈 만들어서 나올 텐데 난 왜 목돈이 없는 거야 이런 말 안 할걸. 분명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 많을 거예요. 아 나 이제 나갈 때 됐는데 왜 난 돈이 없지?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요. 그래서 항상 젊을 때 내가 회사 다닐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대비를 미리 하는 게 좋다. 네, 대비는 빠를수록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 터지고 대비하지 말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잘 살고 근검 절약하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다 잡으려고 열심히 보고 있고 사치와 낭비에 찌든 사람들은 안 보는 현실. 근데 저는 뭐 저분들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제 방송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자극받으려고 더 열심히 살으라고. 왜?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도 있잖아요. 일탈의 유혹이 있어. 사람이다 보면. 소비의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제 영상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마음을 다잡을 수 있잖아요. 전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절약을 잘해도 한 번쯤 나도 돈을 좀 쓰고 싶다. 적금을 깨고 싶다. 아, 저 차 사고 싶은데. 예금 깨버려? 이런 고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초리 들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습니까? 아, 맞다. 나 지금 저거 당장 필요한 거 아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 잡아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열심히 사는 분도 많을 거예요. 돈 모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그런 목적을 볼 거예요. 한 번씩 내가 정신 못 차릴 때마다 아니면 나도 뭐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번씩 지름신이 올 때마다 마음을 다 잡는 역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뭐 땡전하고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돈을 쓰더라도 이제 쓸데없는 지출 아니면 큰돈 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좀 더 십사숙고하고 이제 홧김에 돈 쓰는 것들을 좀 막게 해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치와 낭비에 찌든 사람들은 안 본다. 근데 봐요. 봅니다. 요즘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예. 사치와 낭비에 찌들어서 지금 갈 때까지 가신 분들. 그분들이 지나가다 제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왜이 영상 이제 봤지? 싶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류가 있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점점 이제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유튜브 이제 서핑하다가 제 영상이 딱 걸렸는데 제 영상 보고 나서 아, 그래 이 영상에 싶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치와 낭비 찍는 사람은 제 영상을 싫어합니다. 싫어요. 왜냐? 자기들이 아픈 데를 톡톡 건드리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보통 이런 반응이야.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훈계야. 지가 우리 부모님이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망해도 내가 망해. 넌 가만히 있어.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지금 사치와 낭비에 찌든 사람들이 버티지 못해요. 왜냐? 대비가 안돼 있잖아,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안 되어 있는 사람 차이가 커요. 사치와 낭비 찌든 사람 대비가 안돼 있잖아. 대비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물가 올라가고 시급 올라가고 이러면 부담이 세게 와요. 거기다 난방비 올라가잖아요.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간당하다 하다는 거죠. 이제 와 정신 차린 거죠. 아, 맞다. 아, 이번 겨울 어떻게 나지? 난 생각이 들때 아마 제 영상을 들어오신 것 같아. 제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 좀 여유 있을 때, 시간 날때좀 준비했어야죠. 왜 항상, 낭떠러지 끝에 있을 때 그때가 정찰력 합니까? 그것도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의 상당 부분은 돈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정말 슬픈 게 뭐냐 하면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는 거. 저렇게 사치와 낭비 찌든 사람은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없는 거야. 내가 뭐 공과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병원비를 내야 되는 돈이 없어. 이런 상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팔팔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대비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 모든 상황에서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내가 그런 생각하죠. 내가 갑자기 직장이 잘렸을 경우, 내가 갑자기 다쳤을 경우, 갑자기 가족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의 수를 좀 따져가며 살아야 돼요. 인생의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대처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준비가 대부분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착실하게 모아야겠죠. 아무튼 회사 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니시고 버틸 때까지 버티고 설령 나오게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좀 많은 돈을 모아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